그냥 쓱 보자마자 풀리는 그런 쉬운 문제는 이제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 하여튼 좀 뭔가 다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좀 많다는 거. 자, 요거는 뭐 워밍업. 자, 거듭 제곱은 우리 잘 알고 있듯이 같은 수나 문자를 여러 번 곱한 거를 거듭 제곱이라 한다 이렇게. 그래서 뭐 a를 두번 곱하면 a 제곱이 되는 거고, a를 세번 곱하면 a 세 제곱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a를 이제 네 번을 곱해주면 a 네 제곱이 된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밑에 이거 지금 공유한 상태거든. 안 보여? 아, 이제 보여?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A를 크게 쓰는 거, A를 크게 쓴 얘를 뭐냐면 밑이라고 그러고, 그지? A를 밑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여기 작게 쓰는 숫자를 지수라고 그러는데, 곱한 개수지. A가 네번 곱해졌다 이런 말인 거예요. 지수로 한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A가 세번 곱해주면 A 세 제곱, B가 두번 곱했으니까 B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 거듭 제곱이 뭔지. 그래서 A 제곱, A 세 제곱, A 네 제곱을 통틀어서 바로 거듭 제곱이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원래 실은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지수 법칙이지. 이때 지수 법칙의 지수는 이 지수에 뭐가 오냐면 1, 2, 3, 4에서 자연수가 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거 곱해준 거는 지수 더해주면 되고, 여기 m에는 곱해주면 되고, 나눗셈은 지수를 빼주면 되고, ABN 제곱은 AN 제곱, BN 제곱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A분의 BN 제곱은 AN 제곱분의 BN 제곱 된다. 이건 실제로 이제 이거는 지수가 자연수 지수일 때, 지수가 자연수 지수일 때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다 이렇게 되고. 뭐 이거 문제는 뭐 쉬우니까 일단 넘어가고.